2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좀 잊지 못할 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. 저는 뭐 정말로 많습니다. 많고 저 뭐 98년도에 제가 같이 근무하던 그 구조대원 3명이 순환사고로 해서 이래서 먼저 갔습니다. 제 동료고 고향도 후배고 이래가지고 더 애착이 가고 지금 항상 제 마음에는 뭐 다음 뭐 중업이라 하나 세야 될 수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그도 한 친구는 그날 양부모 상견례 하려고 그랬는 상태에서 아유. 사고에 났습니다. 그날 저녁 근무를 끝나고 양가 상견례가 네, 하려고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건 뭐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뭐 아,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예. 그 사고는 이제 효목도성 안에 여중생 세 명이 계룡가에 놀다가 이제 그 사고 났는데 사망자 세 명을 찾으려고 그 다음 날 금호강에서 수색하는 도중에 순환 사고 나가지고 이제 동료 세 명이 돌아가.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있는지 몰라도 시체에 이제 썩은 냄새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날 야간에 자면 자주 오는 것 해가지고 퇴직 얼마 전 선배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, 그런 게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자기가 놀던데도 냄새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구조대에서 나와가지고 일선 바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. 그거 못 견디고. 아, 제가 같이 동료로서 그런 사고를 뭐 못 지켜준 게 사실 그냥 우리 소방관이 한 명이 10만 명, 20만 명, 300만 명 살릴 수 있는 게 소방관인데 같은 동료를 잃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프죠.